온라인 게임에까지 발을 내딛었다. 지메 게임 종결자. 안녕하십니까, 대정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빌락입니다. 네, 빌락 씨, 오늘 녹화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최고의 오프닝입니다, 진짜. 그나저나 이거 네. 저희가 지난주 예고한 대로 제 가면 좀 보세요, 이거. 홍진아 선수 나온 거 아니에요? 잠깐, 아니요, 저 지금 무슨 가면 썼는지 모르십니까? 이미요?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프로게이머 중에서 얼굴이 제일 이거 홍진호 선수나 이명현 선수 진짜 나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오늘 진짜 프로게이머 나오면은 야 끝나지. 근데 오늘 게임 이전에 일단은 오늘 무슨 게임 하는지 또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가면을 보시면 대충 예상은 하시겠지만 예상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상 물어봐야죠.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할 게임 뭔가요? 스타! 네. 예. 제가 스타입니다. 뭐요? 예, 뭔가 스타. 지금 예, 뭔가 지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뇌에 나사가 하나 빠지신 것 같아요, 오늘. 예, 뭐 스타크래프트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네, 어쨌든 뭐 그냥 형식상 예, 형식상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할 게임 스타 모두 할게 보시죠. 지맨 게임 종결자, 오늘의 게임은 안개 같은 광클릭, 신들린 키보드 컨트롤, e스포츠의 전성기를 일으켜낸 최고의 게임, 대한민국 최다 플레이를 기록한 스타크래프트. 14년 유저들도 몰랐던 스타크래프트에 숨겨진 모든 것 지면에서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또 이거 네, 그냥 헛웃음이 나오죠? 안 돼, 이게 형식상 또 저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예.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장난하십니까? 그쵸. 아니, 그 이렇게 물어보죠. 어차피 저희들은 해봤으니까 여기 분들 중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본 사람. 네, 저 안 해본 사람이 더 적겠네요. 네. 예, 여기서 혹시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신 분 손. 네, 스타를 안 해보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네, 그렇죠. 여성분은 안 하실 만하고 남성분은 거의 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뭐 거의 만인의 게임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네, 게임. e스포츠의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 리그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리그가 굉장히 많아요. 던파보다. 네, 네, 박 팀장님 던파 리그 생기길 빕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알바 중에 과연 누굴까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홍진호 선수 나오면 임유아 씨 나오면 여기 화면에 얼굴 꽉 차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저 지금까지 맨날 프로게이머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의 알바 중에 누구인지 모두 함께 보시죠. 오늘의 알바 주민을 소개합니다. 가장 대수하게 만드는 말빨, 메탈 붕괴되는 엽기 전략, 스타크래프트 개인 방송의 선두주자 DJ 소니! 스타크래프트 최고참 DJ가 들려주는 스타에 관한 모든 것! 상대방 쥐지치게 만드는 꼼수부터 신기방기한 함정까지! 프로게이머도 몰랐을 법한 비밀들! 알바 G맨 DJ 소니과 함께 달려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나. 아니 그거 녹화 시작하자마자 에휴 막 이런 소리 내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솔직히 프로게이머 선수 많이 많이 기대했거든요. 근데 맨 신발 파시는 잡사님 한 분이 나와서 아니 굉장히 민망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프로게이머 분들은 일단은 섭외비가 비싸잖아요. 출연료가 그쵸, 단가가 안 맞으니까. 여기 분은 인지도는 높은데 몸값이 싸요. 네, 그쵸. 계속해도 될까요 이제? 네, 이제 알바 지맨 소닉입니다. 오늘 야 이런 복장하니까 되게 덥네요 여기 안에. 네, 오늘 우선 대정령님하고 빌랑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지맨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즐길 준비 되어 있으니까 오늘 즐겁게 한번 대정령님하고 빌랑님하고 같이 재밌게 좀 방송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빌랑이라고 네. 할 때 저 밑으로 보시는 거 보니까 써놨나 봐요 제 이름을. 아니요 네,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예, 방금 전에 대정령 씨는 하다가 네. 대정령 빌랑 씨 이렇게 네, 닉네임을 까먹으신 거죠. 아니 네. 발음이 어려워요. 빌랑. 빌랑? 빌랑 맞죠? 빌랑. 아, 알겠습니다 황효진 씨. 네, 그냥 성함으로 부르세요. 네, 저는 이분은 알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들은 땡땡 선수였는데 오늘 그냥 씨. 네. 소닉 씨. 아 원래 예, 게이머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분위기 깬 거네요. 아니요. 솔직히 제가 말은 이렇게 써도 제가 네. 소닉 씨 굉장히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소닉 씨 때문에 알게 된 것도 네. 많고. 오. 소닉 씨 오늘 네. 그 1부의 첫 번째 코너로 보너스 네. 스테이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준비되셨죠? 예, 그렇죠. 오늘 준비됐습니다 지금. 네, 입스타 잘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너스 스테이지 시작! 합니다. 이게 1007이라는 건데 배틀넷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준비해봤거든요. 이거를 일구뭉치, 그러니까 SCV를 한 부대 가량, 12마리가 한 부대예요. 이거를 이제 다 같이 눌러가지고 미네랄을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한번 눌러요. 그리고 가스를 네. 한번 누른 다음에 그 시프트 키 있죠, 그 네. 키보드에 마우스 오른쪽을 가스 누르면서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 영어로 막 어쩔 줄 떠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를 바로 상대방의 깨고 싶은 건물 있죠. 예, 안 되네요. 잘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미네랄을 클릭한 다음에 그걸 가스를 아니, 자기 혼자서 가스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같이 이렇게 누르면 이상이 바뀔 때 아 됐네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가요. 이렇게 가면은 지금 그 뭉친 상태예요. 이게 SCV가 그러니까 네. 데미지가 다 같이 이게 데미지가 그러니까 이 SCV 5잖아요. 5. 네. 예, 그럼 12 곱하면 데미지가 몇이에요? 5 7에 35. 아 그래요? 5, 네. 8에 40. 그럼 한 60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같이 가면은 이렇게 SCV 뭉쳐서 아니 저게 예 SCV가 설마 제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예, 보면은 이렇게 와서 SCV를 이렇게 한 번에 아니 저 겹치면서 때리네? 예, 그치, 겹치면서 때리죠. 근데 컴퓨터라서 원래 이게 일반 사람이라면은 원래 이렇게 때리지를 잘 못하는데 컴퓨터니까 때려지긴 때려지네. 근데 이렇게 뭉쳐서 때리니까 훨씬 더 데미지가 많이 딸죠. 한 이게 번에 집중 들어가네요. 예. 네, 제대로 저거 깨는 걸 보여주셔야죠. 자 이제 배틀넷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 일꾼 뭉치기. 이게 승률 거의 100%인가요? 아니죠? 승률 100%예요. 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죠. 승률은 100%인데. 에, 이걸로 어떻게 승률 100%가 나와요? 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 들어와서. 아, 이거 APM 올려서 뭐 합니까? 어쩌요? 이렇게 빠른 척해야 그래도 게이머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안 나요. 아유, 사람들이 채널 돌리다 뭐 누구지? 이런 다음에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근데 어차피 게임은 손 빠르기 아니라 머리 빠르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소디 씨는 뭐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요 있죠?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 왠지 틀릴 것 같아요. 네, 소닉 씨 질 것 같아요. 아 근데 프로토스라서 이게 가망은 있어요. 그래서 SCV를 한 부대 정도 뽑을게요. 지금 한 9마리 정도 뽑았는데 한 부대 정도 뽑아서 바로 이제 공격을 들어갈게요. 네. 그런데 아 맞다. 이거 할 때 네. 그럼 상대방 넵서스가 그냥 미니맵에 남아있기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미니맵에 남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미니맵을 그 뭐야 남아있는 건물을 클릭해갖고 가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아시죠? 네. 맞아요. 그 그림자 뒤에 건물. 이제 이 정도 모이면은 한 11마리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걸 네. 이렇게 모여 미네랄을 클릭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이걸 가스를 클릭해요. 아니 더 이상입니다. 뭐 하십니까? 아, 상대방 센스 있는데요? 맞아요? 저기 이렇게 막는 방법이 있네요. 아 그래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건데. 자, 저는 이제, 이걸로 배틀넷에서 네. 사람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런 하찮은 전략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이길 수 있는 건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한번 해봐도 돼요, 다시? 제가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은 신발 주실래요? 아니요, 지금 오신 분들에게 음료수 오겠습니다. 음료수요? 네. 오! 다시. 와, 역시 사장님! 야, 역시 야. CEO! 예, 그런데 아, 또 그게 있어야 되잖아. 성공하면 뭐가 좋아요? 아, 방송에 나가는 거 참. 그쵸, 성공하면은 네, 이기시면은 이기시는 모습을 방송에 태워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어요, 저기. 네, 상대방 찾았습니다. 아, 프로토스. 아, 왜 하필 대각선이라서 좀 아. 야, 이거 멀거든요. 이거 SCV 갈등한 프로브가 SCV보다 더 많이 모여 있을 텐데.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도착하면 벌써 질럿에다가 프로브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아우, 아, 망했어요. 네,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음료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음료수 확정입니다. 네 이게 실패하니까 이러다가 음료수 한방 하니까 이러네요. 예,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네, 역시 아니면은 네 이거만 한 1800원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하나를 이 3 아 갑니다 지금 과연 성공할까요? 아 이거 망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미 프로브가 확인한 상태죠. 네 프로브가 정찰 끝내고 이거 뭐 네 상대편 프로브는 벌써 넥서스만 깨면 되죠. 상대방 넥서스만 깨면 돼요? 네 넥서스만 깨도 이거 네 넥서스만 깨도 성공을 해주죠. 아 제발 오케이 제발 넥서스만 깨라 제발 넥서스만 하지만
봐요. 깨라! 자, 제발! 자, 제발! 제발! 자, 당연히 당황하죠.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제발! 아, 음료수가! 음료수가! 우리 음료수가! 제발! 아, 이거 막히죠, 이거! 아, 망했습니다. 아니,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아니,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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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소닉 씨가. 와, 이걸 웃겨줘. 음료수를 사주시겠다고. 와! 자. 여러분들, 오늘 음료수 확정! 와, 진짜. 네. 안 돼. 가능성을 봤죠, 가능성. 이 정도면 그래도. 버그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음료수! 네, 이번에는 그 옵저버로 미사일 털에 바보 만들기라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 털에 지을 때 이제 옵저버를 네. 그 털에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털에이 공격을 안 해요, 아예. 그게 이게 두 번째 버그거든요? 자, 잠시만요, 이제 홀드를 이렇게 걸어올게요. H를 눌러놓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혀 공격을 못하게 되거든요. 상대방 터렛이. 자, 저기 아래 이제 완성이 되는 터렛이 네, 이쪽에 네. 있는 옵저버를 공격할 일이 없다. 그쵸, 라고 그쵸.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과연? 어? 어! 야, 지금 맞죠? 지금 터렛이 멈춰 있어요. 예, 네, 터렛 멈춰 있죠. 이렇게 버그를 만드는 거예요. 아, 터렛이 막 이렇게 이게 터렛한테 옵저버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건가요? 예, 네, 터렛도 안 움직이잖아요. 아예 보일 거예요, 마린한테 어? 아마. 어, 어, 진짜다. 예, 네, 마린한테 아, 보이는데 아, 터렛 앞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는 거군요. 아, 예, 네, 이렇게. 예, 말 그대로 터렛을 바보로 만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터렛 두 개 같이 겹쳐갖고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나? 그 옆에다 또 다른 터렛. 근데 터렛을 만들면... 돈 쓰기엔 아깝잖아요. 또 만들면 또 가면 되죠. 이거 지금 바보 된다고요? 됐으니까. 글쎄요. 네, 그거 그거는 또리면 돼요. 맞게... 어?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아 저게 미리 박혀 있으면 다른 옵저버가 와도 공격을 안 하네요. 그렇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터렛이. 아예 멈춘 거네요. 자, 아니 저 그냥 왼쪽에 가만히 있는 홀드. 터렛이 오른쪽에 있는 옵저버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건 또 하나 바보가 되는 거죠. 대신 오른쪽에 있는 게 왼 아 이렇게 되네요. 네. 예, 이건 안 돼요. 아 이게 예. 아, 제가 말했잖아요, 저렇게 된다고. 그냥 예. 하나만 봐보자. 자, 어쨌든, 예, 뒤에 거 편집! 뒤에 뒤쪽에 거 편집! 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야, 터렛을 저렇게 바보로 한 번에 만드는 소닉씨. 네. 첫 번째 코너에서는 저희가 무시를 했지만, 역시. 네, 역시나. 예, 알바 G맨도 G맨이다. 야,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옵저버로 네. 터렛 바보 만들기. 네, 보너스 세이지 세 번째는. 그 아이스 아카 만들기라고 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뭐 게임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터의 그림자가 이제 가려지는 유닛들이 있죠. 이렇게 네. 아비터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시야 무조건 이 아비터 그림자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아이스 아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변신을 켜놓고 한 번에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풀리면서 그 아이스가 안 사라진 상태 있죠. 그 아이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간단하죠. 저 소닉 씨. 네. 제가 이거 할 줄 아는데요. 네. 그 클로킹 안에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네? 그냥 저거 두 마리 합체하고 있을 때 그냥 얼려버리시면 돼요. 중간에. 네. 여기서 즉석 제안하겠습니다. 김 PD님. 제가 이거 직접 해봐도 되겠습니까? 자, 소닉 씨. 네. 제가 대신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해보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신발을 네. 하나 사야 되거든요? 네. 하나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단화. 진짜예요? 예. 네. 진짜 이거, 야, 이거 편집시키면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편집시키면 안 돼요! 자, 제가 한 번에 성공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어, 이거, 아, 여기가 최근 밑에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자, 신발이다! 자, 이게 풀리면 참고로 아이스아칸 됩니다.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닉 씨? 안 돼요. 네, 이거 안 된다고 하셨죠? 예. 네, 아까 설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저에게 신발이 주어집니다. 과연. 그게 갖고 싶습니까?
자, 과연. 자! 자, 소닉대! 자, 이게 바로 게임마왕 아닙니까? 네, 그게. 자, 너무 지면을 얕보셨군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스테이지는요, 그, 킨이 이제 드론한테, 킨이 이제 인스네어를 뿌리면은, 바로 드론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인스네어가 이제 건물에 계속 쭉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인스네어라고 이제 업그레이드에 마법 기술을 이렇게 뿌리고, 이걸 바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은, 인스네어가 남아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 네, 아직. 이렇게. 이게 아직까지 있는 배틀넷에서도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있다 보면은 사라지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러네? 네, 이렇게 그 인스네어를 뿌린 상태에서 건물이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뭐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요. 아, 그럼 플레이그는 어때요? 플레이그요? 플레이그를 하고 바로 건물을 지금.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플레이그 지금 한번 즉석에서 한번. 네, 그쵸. 예, 이런 실험 정신이 있어야 G맨 아니겠습니까? 오늘따라 즉흥적이시네요, 다. 해볼게요, 플레이그. 자, 과연. 네. 자, 플레이그를 뿌리고. 과연. 예. 플레이그도 남아있네요. 예, 플레이그 남아있네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다 남겠네요, 그쵸? 플레이그 말고도. 네, 이제 소닉님이 자기가 한 척 하면서. 예. 동물 핵이라고 해서 이제 그건 아실 거예요. 많이 동물 이제 막 클릭하면은 동물이 터지는 거 아시죠? 아, 동물이요? 동물이 네. 터진다고요? 네네. 그냥 싱글 플레이 하나를 보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동물이 있죠? 네. 공격 유닛도 아닌 이걸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를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요. 네. 이게 갑자기 동물이 뻥 하고 터져요. 아, 진짜요? 예. 네. 저기. 아니요, 터져요. 오! 네. 야,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거 쩔어. 와. 예, 네. 이 중에서 이거 처음 보신 분. 이거 봐, 야, 이거. 네, 와, 야, 이거. 야, 됐습니다. 와, 야, 진짜 신기한데요? 이거 진짜 신기한데? 아니, 그냥, 하면서 이렇게 터질 줄 알았거든. 근데 핵폭발. 무슨 폭발하시. 야, 저 뭐야? 아니, 저 뭐야? 나 진짜 이거 처음 보는데?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니까, 동물이 다 돼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날아다니는 것도 되고. 기어다니는 것도 되고 다 이렇게 마우스가 왼쪽 마우스를 빨리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쳐져요. 제가 네, 진짜 네.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1대7 이기는 방법. 이거를 이제 저글링들을 한 마리씩만 네. 상대방 본진을 다 보낼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 SCV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게 처음 건물 짓는 것만 깨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깨면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상대방은. 자, 보세요. 얘도 잡고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건물 짓는 걸 잡아주면은 예, 상대방 바보가 아이고 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건 테란한테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유닛이 되는데 제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바보가 되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컴퓨터를 1대7 할 때 저글링을 빨리 뽑아가지고 상대방 건물 이제 그 배럭 짓는 SCV 있죠. S팀을 네. 잡으면 상대방 컴퓨터들 다 이렇게 멈춰 있는 이런 현상이 나요. 일어나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아,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와, 진짜네요. 이게 배럭을 네. 짓고 있던 SCV를 잡는 순간 이게 뭐 배럭이든 그러니까 배럭에서 적으면은 적의 건물 있죠. 적었는데 깨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첫 건물만 깨면은 이 그 모든 테란들이 테란도 그렇고 뭐 적어도 그렇고 다 바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왜 첫 건물만 깨면 저렇게 돼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컴퓨터마다 빌드가 있는 거야. 그쵸, 초반에. 그쵸. 그걸 막아보니까. 빌드가 정해져 있는데 네. 그 빌드 후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지만 초반 그 빌드가 이제 공식처럼 돼 있는데 그 공식이 깨져버리니까 컴퓨터가 못 움직이는 거 아닐까? 그쵸, 그럼 아니, 다음 거 이제 뭐예요, 좀 이제 제가 너무 기초적인 건 보여드렸으니까 진짜 실용, 그 저도 이제 손이 풀렸으니까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부터 진짜 이제 다음 보너스 그... 스테이지부터 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걸 보여주시겠다. 네, 그 이제 보면서 그 좀 신선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라바 옮기기라고 아시죠? 라바 저그의 그 라바. 네. 네, 가장 기초적인 건데 네. 이건 그냥 기본적인 팁으로 한번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라바 옮기기?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그 게이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TV 대각선 왼쪽에만 돼요. 왼쪽 11시 7시에서만 이렇게 오버로드를 누르고요. 네. 오버로드를 부대정하고 이거를 이렇게 같이 부대정을 합니다. 그리고 S키 있죠. S키 스톱. 네. 네.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머지 움직이죠. 뭐야? 근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은 게이머들이 드론이 나올 때 원래 이쯤에서 막 나오고 이쯤에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게 약간의 자원을 캘 때 좀 더 유용한 우와.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 뭐야 이거? 나 뭐 다시 보여주세요. S키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죠? 네. 여기서 S키를 누릅니다. S. 그냥 키보드로 눌러도 되겠죠? 나바 무조건 이렇게. 왼쪽으로 가네요. 만약 11시 쪽 걸리면은 어쨌든 만약 11시하고 1시가 걸렸어요. 만약에. 네. 적어 대 적으죠. 근데 이런 식의 응용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11시 쪽이 조금이라도 심리전으로 좀 더 이득 보는 게 있겠죠? 그러네요. 왼쪽에 네. 미네랄이 있으면 저 방법을 쓰면 상당히 좋겠네요. 예, 저게 그쵸? 조금 더 빨리 채취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여기서 바로 나오면 미네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면은 좀 이렇게 가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저 저그전에서는 네. 시간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1분 그쵸. 1초가 굉장히 아까운 네. 싸움인데. 맞아요. 자, 다음 세지는 네. 네. 이거는 대회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던 건데 네, 제가 지금 아직까지 분리돼 남아 있는 버그라기보다 보너스 스테이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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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선수가 이걸 쓴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한 선수가 한번 썼었어요. 이제 상대방한테 그 병력들이 오면은 이렇게 LD를 미리 이렇게 매주 놓습니다. 상대방한테. 네. 그러면 상대방 드라군들이 줄줄이 막 이렇게 오겠죠. 네 마리 가량이. 예, 그렇습니다. 비전은 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비전 키면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있다가 이거를까 그 병력이 많으면 많아도 마인이 데미지가 되게 세잖아요. 아시죠? 125. 그렇죠. 예. 네. 이제 상대 드라군들이 이제 올 때쯤이면 이걸 이제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상관이 없어요. 자, 왔어요. 여기서 영맨 풀면 자, 이렇게 다트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스탄 마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응용을 하면은 병력들을 되게 많이 잡을 수 있죠. 저 이게 옵저버만 없으면 진짜 대박 날 수가 있죠. 네, 뭐 드라군이 뭐 한 진짜 50마리 있어도 다 터져요. 드라군이 움직였을 때 마인이 이제 반응을 안 하면은 없나 마인 이런 드라군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때 그쵸. 바로 마인을 딱 풀면은 다 터지는 거예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뿌려놓는 거죠 마인을. 또 뿌려놓고. 맞네요. 자 네, 이렇게. 마인을 마구잡이로 마구 도망가게.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나올 때쯤에 우선 엘리를 이렇게 걸어놓을게요. 이렇게. 벌처를 빼고 이제 드라군이 나오면 잘 보세요. 이제 드라군이 나오면은 엘리 풀 준비하고 있고 지금 잠시만요. 나오죠? 자. 네, 한 마리 보내는데 없으면 다 같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딱. 네, 일부러 확인해보는 척. 네. 자, 연기.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세 마리 남았네요. 그래도 뭐 이거는 벌초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네. 딱 슛 들어가면. 그 중국식 레몬치킨 레시피가 뜨거든요. 이게 어떻게 뜨는 거냐면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있죠?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요?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들어가서 오리지널로 들어와서 그 테란 이거 있죠 튜토리얼 이거 그 미션 깨는 거 네, 이걸 캠페인. 누르시고 그 우선 화면 넘어가고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지 않고 기다리면요 여기 네. 중간에 그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레시피가 이렇게 쫙 막 나와요 이제. 아니 그게 왜 또? 없어졌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네, 스타트를 뭐 해서 네, 뭐 스킵이라던가 뭐 절대로 다른 거 누르면 안 되고 예, 자꾸 그 시작하라고 자꾸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멘트로. 네.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기다리면은. 네. 근데 원래 바로 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이제 뜨죠? 예, 레몬 치킨 뜨죠? 레몬. 예, 이런 순서들이 이제 막 줄을 나와요. 차이니즈 레몬 치킨. 파운드. 네. 원 파운드. 진짜 패션 큐 패션 마 패션 파. 저걸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뭐야? 뜬금없이 중국 그쵸. 레몬 치킨 끝났어요, 이렇게 뜨네요. 이게 바로. 뭐야 저게 왜 또? 레시피 만드는 방법이 뜨는데 이게 저도 이제 그 보다가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아니 네. 저거를 네 어떻게 알아냈지?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작자에서 이걸 만들고 일부러 스타크래프트에 좀 다른 그런 재미도 있다라는 걸 누군가가 그러니까 제작자 중에서 알린 게 아닐까요 이게?
예, 어쨌든 이렇게 보너스 스테이지 소닉 씨 함께 해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네, 네, 어차피 2부도 또 하셔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부도 녹화 시간 장난 아니게 기니까.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1부 끝났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1부 끝났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 이제 온캠 내 저도 그 막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쵸. 와, 근데 지맨이 진짜 힘드네요, 되게. 재밌긴 한데 뭔가 그 힘든 거 있죠. 그러니까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힘든 것도 약간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면 일 많이 힘들죠. 예, 이거 한 풀이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네. 2부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AS 센터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2부에서 만나요. 치킨 너와 헤어졌을까? 예. 나는...